60대 남성이 무자비한 주먹질로 편의점 점주를 폭행하는 모습인데요.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꺼달라는 점주 요청에 화가 났기 때문이랍니다. 실내든 어디든 금연입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편의점 구석에서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하는 남성들. 실내에서 담배까지 피웁니다. 담배 냄새를 맡은 편의점주가 일행에게 다가가 주의를 줍니다. 잠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점주를 향해 다가오는 남성. 점주의 목덜미를 잡고 뭐라 말하더니 때리기 시작합니다. 바닥에는 이미 침을 뱉어가지고 담배 꽁초가 몇 개 꺼져 있고 이미. 그냥 나가시라고, 나가만 주세요 했는데 말 건방지게 X답게 한다면서 저쪽에서 바로 그냥 저를... 담배를 꺼달라는 말에 화가 난 50대 남성이 점주를 폭행한 겁니다.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점주의 아버지도 편의점에 있었지만 남성은 가게 밖에서도 폭행을 계속했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어내더니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쳤습니다. 일행이었던 또 다른 남성은 다음 날 찾아와 경찰에 왜 신고했냐며 따지기도 했습니다. 야, 취소했어? 이러는 거예요. 20년 넘게 이 동네 생활하는데 너같이 X답게 장사하는 아이는 못 봤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맞으면서 아픈 것보다 진짜 아버지한테 너무 죄스럽다. 부모님한테 못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창피하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경찰은 남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